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양쪽 옆머리 양쪽에서 그대로 나눠서 뒤쪽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손으로 빗질 하신 후에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 주시면 밑에 머리까지 딸려오지 않고 깔끔하게 묶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더 잡아당겨서 한번더 풀리지 않게 묶어 줄게요. 남은 머리 전체 모아줄게요. 밑에 머리까지 모아서 살짝 느슨하게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위치에 따라서 번의 크기는 달라져요. 밑으로 내릴수록 번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 접어서 모양 대충 만들어 보시면 이제 크기 어느 정도 손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도 될것 같아서 내려서 다시 할게요. 밑에 머리 남은 머리 반 접어서 그대로 고무줄 묶은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접어서 양쪽 머리 그대로 위쪽으로 최대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위쪽으로 끌고 와서 끈 묶는 방법으로 한번더 묶어주시면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당긴 상태에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길다면 머리 짧아질 수 있도록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신 후에 고무줄로 묶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남은 머리 길다면 안쪽으로 넣어주시거나 전체 머리에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주신 후에 실핀으로 고정해주셔도 돼요. 머리 조금씩 당겨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생략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를 모아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반만 빼주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이렇게 반 나눠줄게요. 반만 빼준 머리. 남겨준 머리가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반 나눠서 공간 사이에 남은 머리 그대로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이제 머리 느슨하지 않게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남긴 머리와 하나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길다면 같이 묶어주면서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